팀장은 테나나스 스탠드입니다. 지금 보신 진영은 하늘색 휴먼 윌키드 미카엘 노진욱 선수의 진영입니다. 왼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알탄을 짓고 팜 배럭을 건설하고 있는 노진욱 선수. 자, 그리고 노란색 나이텔프는 테나나스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사커 윤덕만 선수의 진영을 보고 계십니다. 자, 미스비 아래로 내려가면서 워사냥을, 평범한 워사냥을 할 생각이에요. 네. 뭐 크게 무리하지 않고 네. 위습 충분히 뽑아가면서 이제 5위습 들어가고요. 네. 4위습 워사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워사냥에 대해서 정확한 뭐 정의 이렇게 좀 내려본다면은 워를 사용을 해서 워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타겟팅이 첫 번째 타겟팅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워가 맷집 역할을 해주고 뒤쪽에서 영웅이라든가 유닛이 어떤 뭐 피해 없이 사냥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해서 이제 워를 이용해 사냥하는 워사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아크메이지를 일단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아크메이지 일단은 선택을 했고, 이렇다면은 일단 뭐 선 블러드메이지를 기대한 네. 많은 팬들에게는 일단은, 아크메이지? 그냥 정석적인, 일반적인 휴먼의 빌드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 노진욱 선수는 아크메이지를 눌렀다고 하더라도, 네. 거기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선수는 워낙에 특이한 그, 전략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세컨 영웅부터 또 기대를 해봐야 되고요. 그렇죠. 글쎄 데몬 헌터를 상대로 블리자드를 찍지는 않을 거고요.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저 노진혁 선수가 블러드 메이지를 뽑아올 줄 알고 블러드 메이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뽑아봤거든요. 네. 그런데 좀 무한하게 하네요. 일단 뭐 네. 그 세컨 영웅을 블러드 메이지 뽑으면서 더블 메이지를 네. 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네 충분히 가능하죠. 네. 자 일단 아크 메이지와 데몬 헌터가 나왔고 야, 시간 벌어주는 플레이 좋아요. 자 일단 워사장을 해야 되는데 일단 네. 약간 시간을 지금 같은 시켰죠. 경우에도 약간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 미스과 함께 내려가면서 내려가는 시간이 좀 길어졌죠. 자, 아이템은 프로텍션링이 나왔고요. 아크 메이지도 사냥을 합니다. 네. 뭐 블리자를 찍는다거나 뭐 그렇게 엄청나게 특이한 플레이는 지금 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네. 개막전이니만큼 아무래도 승률이 가장 높은 네. 전략을 선택을 하겠죠. 자 미스 봅니다. 아 디토네이 성공. 지금 그리고 재밌는 점이 뭐냐면 윤덕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워사냥에서 약간 좀 꽈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자 일단 먼저 자 사커 선수가 네. 일단 프리스트 용병 상점에서 위습으로 용병을 끌어다가 크립들을 끌어다가 용병을 사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데몬 헌터가 아이템만 먹고, 그리고 빠졌단 말이에요. 아이템 먹고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지금 위쪽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를 사냥하지 못하도록 일단 방해를 네. 하는 거죠. 거기다 프리스트가 오고 있거든요. 어벌리시를 할 수 있는. 자, 그런데 밀리샤가 빠르게! 일단 뭐 M신공 자체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만 M신공 실패했어요. 하지만 어벌리시를 하러 왔어요. 경험치 가져가죠. 이런 식으로 뭐 3레벨 코스를 밟지 않고도 상대를 견제하면서 레벨업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두 가지 이득을 한 번에 못 가져가는 그런 상황을 할 수 있겠고요. 거기다 스피드 부츠까지 구입할 생각이고 네. 남의 그렇죠. 집에 와서 지금 남의 집에서 다 가져가고 있어요. 어떤 뭐 윤덕만 선수의 안정적인 플레이 자체는 이미 결승전 뭐 4강전, 8강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부 다 또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선수 웬만한 흔들기로 흔들리는 선수 아닙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사냥을 해야 돼요. 네. 어쨌든 사냥을 다 빨리 3레벨을 찍어야 되는데 윤덕만 선수가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이드. 아, 하이드. 또 자 또 오거든요. 어벌리시아로 왔거든요. 계속 워터 때리죠. 아, 때려잡네요. 아, 이거 경험치 안 줬어요. 엠신공! 엠신공! 야! 순간적으로! 엠신공 성공! 이렇게 포탈 타야 돼요. 포탈이에요. 와. 와,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탈 타고 빠르게 3레벨 찍어야 됩니다. 사냥하고 빠르게 3레벨 찍어야 돼요. 순간적으로 저렇게 엠신공을 하기 위해서는 뭐 부대지장을 했다기 보다는 그냥 드래그 후에 바로 엠신공을 들어갔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 같고요. 지금 3레벨 찍는 사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갑니다. 예. 노진욱 선수 거기다가 지금 멀티를 가져간 상황도 아니었었고 자 그리고 럼버밀이 올라가면서 홀업이 들어가는 네. 자 그렇다면 타워러쉬도 아니고 좀 애매한데 타워 없는데 아 타워 깨지네요. 스카우 타워 이거 날아갔는데요. 네. 자 위습 잡고 자 만화번
또다시 엠진공. 그러나 자, 위쪽에 푸멘만, 위쪽에 푸멘만 잘 막았다. 그렇죠. 야, 이러면 잡혀요. 이러면 잡혀요. 데모노토 전사합니다. 노즈룩의 컨트롤. 와, 이거 잘 맞고. 대단합니다. 아, 힐 주러 왔어요. 아, 힐 주러 왔어요. 살긴 살겠습니다만 이거 힐 주러 왔다면. 아! 아, 나가십시오. 나왔으면 빼야죠. 아! 그런데 밀리샤 뛰어나왔어요. 자, 밀리샤 나왔습니다. 이거 무리하면 데모노토 다시 한번 노리죠. 데모노토 다시 한번 노리는데 스피드 부츠가 있거든요. 아크메이지! 아이드! 자, 이렇게 나가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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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공, 나가시지, MC공, 나가시지, MC공! 다시 MC공! 리빌 포탈! 이야, 이 선수들 진짜 개막전부터 대단합니다. 야, 이거는, 야, 미카엘! 노진욱 선수 거예요! 노진욱 선수 겁니다. 노진욱 선수가 쉐더, 쉐더! 야, 이거 이 타임에 여기 아래쪽에서 쉐더를 구입을 해서 취소시켰죠? 우와! 취소시킵니다. 야, 이러면서 시간 벌고 로 하나 취소시키고. 야, 이거 좋은데요? 야, 이 가운데서 교전이 일어나는 타이밍에 저 아래쪽에서 또 쉐더를 구입을 해서 로 취소시키는 플레이. 자, 타워러시 가는 건가요? 세컨 마운틴킹 나오는 타이밍에 타워링 가겠다는 거거든요. 웬만해서는 타워링이 아니고 저 마운틴킹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마나가 빨리게 되면 아, 멀티를 생각하네요. 강력하지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죠. 이렇게 시간 벌고 멀티가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고블린 슈레더로 물론 슈레더를 잃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3레벨 레벨업 내주긴 했습니다만 이거 바로 와요. 바로 달립니다. 바로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운틴킹이 벌써 추가가 된 타임이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포탈은 없죠? 네, 포탈은 없습니다만 데모노토 포탈 없으면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야. 집에 못 가요! 집에 못 가요! 무슨 던져 다음에 무조건 엠신공이에요! 자, 3레벨 보조세 보전 없어요! 보전 없습니다! 보전 없어요! 데모노토 데모노토 3레벨 데모노토가! 3레벨 데모노토가! 바쁘게는 조금 아깝죠! 전세하면서 레벨업! 못 잡았어요! 레벨업 하면서 못 잡았어요! 자, 타워 타워 취소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싸우는 게 글쎄요. 디펜더업이 됐기 때문에 품맨들이 야, 이거는 노진욱 선수가 글쎄요, 마운틴킹에 마나만 채워오게 되면은 이거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지금 멀티를 가져가면서 그 타이밍 동안은 병력들이 생산이 조금은 주춤해지긴 합니다만 상대도 로어 한번 취소되고요. 그리고 데모노토 3레벨이 죽었기 때문에 한 타이밍 정도는 어느 정도 버는 그런 시간이 나오거든요. 자, 거기다가 워터 엘리멘탈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어벌리시와 업그레이드 안 돼 있는 드라이어드로는 저 워터 엘리멘탈을 감당할 수 없어요. 어벌리시 돼 있네요. 있다는 얘기는 드라이어드 숫자가 적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로어가 한번 또 취소가 됐기 때문에 타이밍 나오기가 좀 힘들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야, AWL에서도 우승자 네. 징크스라는 게 스타리그처럼 생기나요? 개막전부터 약간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자, 어벌리시. 네. 자, 거기다가 프리스트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프리스트를 아마 아처나 프리스트 아, 저거 글쎄요, 나가시 위치 노리기에는 자, 레벨업. 네, 약간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볼트 한 번 더 던질 수 있는 마나가 된다면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얘기가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우진욱 멀티 가져가면서 영웅 3레벨 영웅 2레벨 영웅 한 번씩 잡아내면서 네. 미카엘이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지금 멀티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거든요. 지금 파워빌딩 들어갔기 때문에 휴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족과는 다르게 파워빌딩이라는 그런 강력한 어떤 종족의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을 지금 10분 발휘해서 이제부터는 그 어떤 자원적인 이득을 많이 가져가게 된다면 이거 일부러 안 잡는 것 같은데요. 데모노토 나올 때까지. 그렇죠. 네. 데모노토 얼마나 남았나요? 그렇죠. 아,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이제 잡죠, 나오자마자. 이야, 타이밍도 뭐 예술이네요. 자, 이제 멀티가 돌아가게 되고. 네. 3레벨 아크메이지 찍었고요. 멀티 돌아가고. 자, 그리고. 건물에. 석공술. 예, 예. 중급 석공술인 것 같은데요. 건물에 아머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드라이어들을 계속해서 뽑아주고 있고 드라이어들을 뽑다가 이제 어느 타이밍에는 곰을 뽑을 텐데요. 글쎄요. 지금처럼
이렇게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다면 자원의 갭을 메꾸기가 힘듭니다. 아, 멀티를 동시에 시도도 하고 있는데 지금 멀티를 가져간 타이밍이 훨씬 더 휴먼이 빠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의 수급되는 타이밍 자체가 훨씬 더 지금 빠르고 풋맨들을 계속해서 추가를 시켜주면서 뭐 디펜드 되어 있는 풋맨들이 어느 정도의 활약만 좀 해주게 된다면 지금 상황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어요. 그 휴먼이 훨씬 더 강력하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다가 마운틴 킹이 네. 3레벨 직전인데다가 네. 아크메이지 4레벨 찍어서 브릴리언스 오라 이 스킬이 들어가는 순간 만화번을 한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네. 볼트를 날릴 수 있는 만화가 차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요. 네. 자, 나이트 엘프가 멀티를 가져가면서 어쨌든 자, 아이템 뭐가 나왔나요? 자이언트 스트렝스 벨트.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잠시 봤었던 것 같은데 나이트 엘프 아래쪽에 고블린 연구소 지역에 팜이 지어져 있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아, 제플린. 예, 마음만 먹고 그 고블린 쉐더 자 그런데 쉐퍼 사서 바로 올라가. 아, 멀티 견제하죠. 이거 멀티 견제예요. 멀티 봤어요. 멀티 보고 이러면 붙어야죠. 풋맨들 붙어야죠. 앉지 못하게 붙어야 돼요. 달라붙으면은 일단 무조건 못 앉게 만들고 아 자 쉐퍼 쉐퍼 도와주죠. 쉐퍼 샀어. 쉐퍼는 본 것 같은데요. 도지 가지마. 반대 하더라도 지금 방법 없거든요. 지금 제가 가장을 말씀드릴 게 그대로 이뤄주고 있는 거죠. 쉐퍼 쉐퍼 자 이러고 쉐퍼를 타고 도망가면 그만이에요. 포탈도 있고요. 태웠어요. 아, 금해지까지. 자, 셰퍼. 아, 셰퍼 잡아서 4레벨 되긴 했습니다만. 네. 노진욱의 연습량이 보이네요. 노진욱 선수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는지. 이 선수는 사실 어떻게 보면 특이한 전략과 컨트롤로 네. 좋은 경기를 보여준 선수라면 오늘 경기는 판을 취소됩니다. 판을 이끌고 있어요. 노진욱 선수의 운영이 말이죠. 지금 상대는 이야 노진욱 또 이거 위험해요. 제플린 컨트롤 좋아요. 쉐더가 예. 지금 뭔가 건물을 지금 때리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 또 쉐더 내리고요. 자 야 이거 위스테러, 흔들리고 위스테러 두 방이에요. 흔들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잘하는데요.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 이제 부랴부랴 윈드 올리고 있죠. 네, 윈드 올려서 뭐 윈드 취소돼요. 이거 윈드 취소됩니다. 히포라도 한 개 뽑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자 데몬헌터가 돌아들어와야 되거든요. 태우면 그만이고요. 그렇죠. 죽기 전에 태워도 될 것. 자 그하면서 또 멀티 취소합니다. 이야 극악견제예요. 고블린 본진 고블린 고블린 쉐도 이거 태워야죠. 야 태웠어요. 야 냉동교복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양쪽의 이 멀티태스킹 능력이 네. 노진욱 선수 너무 좋습니다. 지금 미카엘 선수 돈 1000 넘고요. 나무는 200 정도 있습니다만 뭐 고블린 쉐더 사서 어느 타이밍이라도 충분히 뭐 나무를 회수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무 업그레이드 채취력 업그레이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바로 휴먼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당겨지죠. 아케인 생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멀티를 시도하는데 네. 타이밍 너무 많이 잃었거든요. 자 윈드에서 저 히포 뭐 윈드 짓고 또 히포 안기 찍고 멀티 취소된 거 다시 멀티 하고 이거 뭐 맹독의 오버 구입하고 이거 자원 장난 아닙니다. 야 뒤쪽에서 지금 고쳐주고 있죠 열심히. 자 드라이어드들 네. 데리고 와봐야 지금 방 2업 정도는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건물이. 그렇죠. 그렇죠. 이거로 뚫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뭐 리주버네이션을 사용을 한 저 타워 뚫기 정도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리주버네이션을 하는 그 리주버네이션 받게끔 만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거를 다른 유닛을 때려도 되는 거예요. 지금 드라이드 때리고 있죠? 그렇죠. 네. 드라이드 노리는 거예요. 잡았어요. 고블린 쉐더는 네. 파이가 됐고 내립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게 네. 마운틱 레벨이 지금 높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것도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마우티킹 레벨이 높기 때문에요. 야, 말 한번 당하기 전에 다시 한번 태우고. 자, 금세 수리하면서 네. 결국 못 뚫죠. 그렇죠. 타워 숫자도 많은데다가 타워 지금 업그레이드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자, 이러면서 지금 밀리자와 일꾼으로는 또 따로 멀티태스킹 사냥해주고 있어요. 멀티 지역에. 지켰죠. 네. 시간은 결국 이렇게 해서 계속 시간이 흐르게 되면 노진욱 선수에게 유리한 거거든요. 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아래쪽 그거는 있습니다. 네. 자 노빌리티 반지
자, 텔레포테이저 스텝 타고. 센스 있는 플레이어. 네, 이거는 일꾼들 다 잡히죠. 그렇죠. 유진 선수도 확인을 했고. 자, 데모노 터가 이제 5레벨. 아, 히포그리프. 역시 뭐 포탈을 탑니다. 사실 그 윤덕만 선수 전 시즌 우승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승은 뭐 아무나 하겠습니까? 엄청난 그런 그 안정적인 플레이, 상대가 자신을 아무리 흔들어도 그거에 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이 할 플레이를 확실하게 해주는 플레이,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승자라는 그런 칭호를 얻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노진욱 선수가 사방팔방 계속 뭐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본진태로 뭐 멀티태로 계속해서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자신도 멀티 가져갔어요. 자신도 결국 멀티 가져가면서 멀티 숫자 지금 동등합니다. 그러나 네. 이제 갇혀지거든요. 모타팀이 나오고 네. 스펠브레이커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직경 갖추고 한타 싸움 붙었을 때 어떤 그 파괴력이 아 마라본 자 마운틴킹이 마운틴킹이 이거는 너 마운틴킹 너무 쉽대요. 너무 쉽게 점사했어요. 데모노토 노리는데요. 데모노토 지금 노릴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보조 스텝 보내고 빠져야죠. 예, 야, 일단 선수 이거... 빠진 게 맞고. 자, 근데 슬로우. 자, 이거 데모노토 관제 받았죠. 예, 아, 보조 스텝 넘겨받고. 네. 자, 글쎄요, 이거는 뭐 무빙 샷으로 잡기는 조금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오, 레벨업. 다시 한번 슬로우. 야, 이거 레벨 지금 3레벨인데 데모노터가 올라와서 아, 오버리시 매직. 자, 보전 타이밍. 보전 쿨타임 아직. 뭐 무적 포션도 지금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무적 포션 건네줬죠. 어떻게 지금 아, 지금 마운틴 킹만 만약에 전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타이밍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었었던 미카엘 노진욱 선수였었거든요. 자, 어쨌든 아크메이즈는 네. 4레벨이 됐습니다. 4레벨이 됐다는 것은 브릴리언스 네. 오라가 이 스킬이 찍힌다는 거. 네. 자, 다시 한번 제플린을 이용을 해서 네. 현재를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근데 제플린 구입도 굉장히 또 많이 했습니다. 제플린 구입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자원을 그 정도 또 많이 사용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고블린 섀도도 생각보다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거에 들어간 자원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고요. 멀티를 빠르게 가져가기는 했습니다만 네. 자원의 여유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사용을 많이 한 편이에요. 자, 데모노터가 또 앞장섭니다. 5레벨 직전 데모노터. 네. 초반에 유리했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윤덕만 선수가 따라가서 지금은 거의 5대5 상황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지금 뭐 윤덕, 아, 플레어 개발까지 하고 있네요. 글쎄요, 본진에 머무른 시간이 너무 깁니다. 자, 이거 데모노터 여기서 5레벨 되겠는데요, 아이템. 그 대형 만화 포션이죠. 네, 5레벨 찍고 빠지고 대형 만화 포션 먹고 지능의 책 먹고 글쎄요, 뭐 윤덕만 선수가 조금 불리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미 어느 정도 그 갭을 맞추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고요. 한 개 탤런 거기다 네 월을 저렇게 지어놨다라는 것은 CG 엔진에 대한 네. 대비를 하고 있다. 자. 보전 스텝 뒤로 역시 밀립니다. 화력에서 네. 화력에서 지금 그 노진욱 선수가 앞서고 있어요. 화력에서는 일단 뭐 일꾼까지 같이 뛰고 있는 거 봤을 땐 이거는 멀티를 가져간다기보다는 글쎄요, 이거 바로 타워러시 멀티 쪽으로 타워러시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네. 아이보리 타워를 다섯 개를 네. 마운틴킹이 들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쥐어대는 거예요. 이거 멀티 마우스. 아, 이거 그냥 멀티 강제 공격해도 막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타워 많습니다. 지금 영웅이 들고 있는 타워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이거 멀티 쪽만 멀티만 해도 파괴시켜 포탈 타도 이득이죠. 그렇죠. 다 다시 만화번. 자, 안티매직 포션 마시고 아 포크라이트니 쓰고 자 계속 걸고 있고요. 예, 타워가 완성이 될 때까지만 시간만 좀 벌어줘도 충분히 뭐 할 만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고요. 자, 계속되는 슬로우가 압박입니다. 계속되는 슬로우가 네. 압박이고 타워 완성될 때까지 시간만 벌어주면 돼요. 너무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노진욱 선수 그렇죠.
플레어 저 마라 플레어까지 맞아가면서까지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거든요. 뒤로 빠져야죠. 그렇습니다. 뒤로 빠지면서 싸워도 돼요. 글쎄요, 이거 힐링 스크롤 없이 이렇게 무리해도 되는가 싶거든요. 대본 없어. 대본 보전 스텝. 자, 레벨업 4레벨. 곱사가 많아요. 곱사가 많아요. 자, 10포. 아, 완성됐어. 타워 완성됐어. 이러면. 그렇죠. 무리 절대 할 필요 없이 타워랑 싸우면 돼요. 그러나 데모노터도 지금 돌아옵니다. 데모노터가 문을 마시고 지금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은 어느 정도 좀 많이 차 있는 상황이고. 자, 하지만 타워가 다섯 개라면 얘기 달라져요. 그렇죠. 타워 다섯 개 얘기 달라집니다. 그렇죠. 볼트 한번 던지고. 거기다 지금 모탈 아, 포크라이트닝. 말 한번. 모탈 팀이 데미지를. 자, 자, 자. 아, 생초리 스텝. 이거 타워. 자, 포탈 타고 돌아갑니다. 아, 포탈 타고 돌아갑니다. 네. 자, 일단 타워가 다섯 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네. 그냥 붙어서 싸우기에도 좀 약간 부담이 되는 타워 숫자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타워가 방 2역까지 되어 있는 상황은 부담스럽죠, 정말. 하지만 뭐 막아는 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열을 가다듬고 바로 뛰어온다면 네.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노이로 선수 아 바로 오기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힘들어 뭐, 보입니다. 멀티가 하나가 더 있거나 그런다 그러면 또 모를까. 아 본진 금광 더 다 네. 떨어졌어요. 그렇죠. 자 이거 지금 리빌 노지록 선수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멀티가 다시 하나 멀티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노지록 선수의 마음은 급해질 수밖에 없고 윤덕만 선수는 네. 초반에 그렇게 많이 흔들리고도 이렇게까지. 이제는 자신이 멀티가 하나 더 많은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멀티를 강제 어택을 해서 뭐 멀티를 완전히 일단 파괴를 시키고 나서 포탈 타고 그냥 돌아가든가 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뭐 타워가 일단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좀 벌어보고자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병력들의 체력이 굉장히 많이 다르면서 좀 교전해서 패배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힐링 스크롤 만약에 지금 두 장이라든가 못해도 한 장만 더 있었어도 충분히 훨씬 더 많이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힐링 스크롤 한 장을 구입을 했고 무적 버전 하나 힐링 스크롤 하나 자 플레어. 플레어 쓰면서 달립니다. 자 플레어를 멀티 지역에 한번 써봤고요. 네. 자 계속해서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너무 많이 내주는 것도 있습니다. 노진욱 선수 플레이가 굉장히 화려하고 뭐 홍길동 같이 이쪽에 나타났다가 저쪽에 나타났다 뭐 신축기본의 플레이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어떤 한 곳을 마무리를 한다던가 어떤 유닛의 상대의 유닛을 뭐 밀어낸다던가 이런 식의 플레이는 사실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 다리를 지키죠. 다리를 네. 지킵니다. 이거는 좋은 생각이에요. 상대가 오면 뒤쪽으로 조금씩 후퇴를 하면서 타워와 함께 싸우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거 멀티만 파괴를 시키고 포탈 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포탈 팀 숫자가 조금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포탈 타고 돌아오죠. 아, 아 그래 안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요즘에 또 웬만하면 속지도 않아요. 자 망치 자 날아가나요? 날아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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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날아갈 것. 아 타이밍이 뭐 자 생처리 스텝으로 하나 살리고 쪽으로 더 빠지고 타워와 함께 같이 붙어줘야죠. 그리고 아 근데 타워가 아직 완성이 안 되죠. 인비지빌리티 네. 멀티 지역 쪽에서 함께 싸워야 됩니다. 아 멀티를. 그런데 네. 나갈 스위치가 5레벨이라서요 포크라이트닝이 너무 위력적이에요. 자, 일단 타워 완성. 아 한 개 한 개 끊어주는 플레이 굉장히 좋고요. 자 윤덕만 선수 진영은 좋습니다만 포크라이트닝이 너무 아프죠. 힐링 스크롤 아 이거 밀리는데요. 노지룩이 밀려요. 타워가 있긴 합니다만 마운트킹 마나가 너무 없어요. 데모너터 레벨이 너무 높다 보니까는 아 무적 버전 아크메이즈 무적 버전 쓰고 어떻게 데모너터라도 잡아내야 되는데요. 생처리 스텝 아크메이즈 생처리 스텝 자, 마크 선사 이러면 노지룩 어려워집니다. 메타모포시스 궁극기 발동합니다. 노지룩 분위기 좋았습니다만 윤덕만 강력하네요. 야 정말 강력하네요. 안정적인 플레이. 안정적인 플레이의 뭐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완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흔들기에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아 아크메이지 전사 GG GG 노지룩이 GG 선언합니다. 윤덕만 선수가 두 번째 개막전 승리를 가져갑니다.